Times. 네, 기타가 아주 화려한데 팬더에서도 이렇게도 만듭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디자인의 기타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뭐 팬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익숙하고 반가울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 자, 지금 보면 완전히 삼원색이 사용됩니다. 진짜 화려한 기타잖아요. 정말 빨로파가 이렇게 그냥 대놓고 네. 사용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저 이게 투명 아크릴이고요. 여기 바디에다 그려놓고 이렇게 보이는 줄 알았더니 다 그렸어요. 다 그린 겁니다. 네. 네, 투명 아크릴이 아니고 네. 그냥 피카드 위에다 다 그렸어요. 다 그렸고 네. 여기 맞춰서 여기도 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빨로파 화이트 앤 블랙까지 해갖고 오방색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이거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놔야 되겠네. 이렇게 빨강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노랑으로 그렇습니다. 노랑 쪽으로 보내야 이렇게 놓고 칠하는 거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칠했으면 빨간색이었을 텐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려한 디자인은 무엇이냐면은 네, 스크리마 델리카라는 스크리마 델리카라는 앨범 자켓입니다. 앨범의 자켓 네, 이미지예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밴드는 프라이멀 스크림이라는 밴드인데요. 프라이멀 스크림. 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입니다. 네, 록앤롤 사이키델릭을 기반으로 일렉트로니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라이멀 스크림은 꽤 오래된 밴드입니다. 80년대 초반에 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밴드인데 네, 이게 음반 목록을 보면은 87년도부터 이제 앨범이 나오다가 91년도에 나온 앨범이 스크리마 델리카인데 이 앨범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고 평단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밴드가. 그리고 최근에 2013년까지도 계속해서 앨범을 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2013년 이후로는 이제 앨범이 나온 게 없네요. 자, 프라이멀 스크림 음악 저도 사실 몰랐던 밴드인데 이번에 또 리뷰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음악 좀 찾아 들어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네. 정말 아니 이 시기에 이런 음악이? 그때 메탈의 시기였는데 90년대 초반에 이런 음악이? 네, 그러니까 너바나의 어떤 그런 얼터너티브에서 몇 단계 더 간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딥하게 막 우울해진 게 아니고 그렇게 가다가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막 댄스락 같은 거에 완전히 영향을 네. 미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신나 이상하게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막 들썩이게 되는 참. 그런 느낌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레전드 밴드 프라이멀 스크림의 가장 명반으로 꼽히는 네, 스크리마 델리카의 3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그러니까 이 앨범이 나온 지 30년이나 된 거예요? 그렇죠. 밴드 결성은 40년이 다 돼가고요. 아예 40년이 넘었지. 야, 그렇죠. 82년 결성이니까 야. 제가 40인데 83년도에 결성됐는데 저. 그러니까. 야, 그러네요. 야, 이거 되게 오래된 밴드네. 진짜 여기도 그 마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그리고 유튜브에서 프라이멀 스크림 검색을 하시면은 그 채널 버튼 있잖아요. 채널 버튼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얼마나 이 밴드한테 상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자, 프라이멀 스크림의 가장 강렬했던 앨범 스크리마 델리카의 앨범 자켓이 들어간 리미티드 에디션 맥펜 모델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만 9천 원의 가격, 멕시코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전장은 98.5cm, 무게는 3.69kg, 두께는 43플러스 2mm, 피카드 굉장히 두툼합니다. 네. 피카드가 엄청 커요. 네. 두꺼워요. 그렇습니다. 12프렛 뒷둘레 74mm, 의외로 넥은 또 가늘어요. 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핀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넥에 모던 C쉐입 넥 폴리우레탄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다이캐스트고요. 네, 너트는 42mm입니다. 신세틱 본넛에 네, 지판은 포페로 사용이 되어 있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생각해보면은 뭐 포페로 올라갔는데 뒤에 그냥 디자인으로 스컹크라인을 뚫어놨네요. 그러네요. 네, 스컹크라인을 그냥 네 뒤쪽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빈티지 스타일의 60 싱글 코일 스트라토캐스터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과 톤 2개가 들어가 있고요. 2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델까지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타. 오렁차고요. 어우, 부담 없어.
마샬. 색깔과 같죠. 빨간색처럼 좀 찐득하네요. 소리가 듀얼리스트고요. 하기 좋구나. 네. 네. 어우 신난다. 레드끼리의 성 레드끼리가 아, 딱 맞네요. 상성이 좋네요. 레드 레드라. 예. 우리 마샬 게인. 좋습니다. 야, 메이킹도 한번 볼까요? 좀. 좀 야. 좋습니다. 기타가 많이 락킹합니다. 사실 생긴 거가 저래서 그렇지 예. 생긴 걸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으면 그냥 스트레스예요. 네, 네, 그냥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사운드입니다. 그냥 네, 네 그럼 반주 묻혀서 아, 들어볼게요. 그렇죠. One, two, three, go.
Yeah. 잘 들어봤습니다. 네, 스크리마델리카 스트라토 사운드, 스트라토 캐스터 사운드. 네,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 드릴게요. 레드락 드리겠습니다. 레드. 알겠습니다. 이펙터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색깔 거의 똑같아요. 레드락하고. 아, 우리가 캡도 또 노란 캡을 씌워놔가지고 파란색 빼고 다 있네. 네, 다 있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원색을 많이 사용을 했고, 네, 삼원색에다가 블랙 앤 화이트에다가 이건 이제 동양 쪽으로 보면 이제 오방색 근원에 해당하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또 밴드 이름도 또 프라이멀 아닙니까? 프라이멀. 저는 근본에 가까운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멀한 기타. 네. 자, 이건 참 스쿼드. 이런 거 스쿼드 할 때가 참 스릴 있어요. 네, 왜냐면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사운드 선생님 26 주셨고요. 네.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3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73 동점이네요. 네, 평균 73이 나왔고요. 이게 뭐 디자인이 그냥 하드캐리한 거네요. 네, 근데 디자인이 또 저희는 또 어떻게 공교롭게 17 동점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게 모두가 예쁘다고 생각할 만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역사성이 있는 거고 네. 이게 지금 그 스크리마델리카의 앨범 자켓 자체에 이제 의미가 부여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멋있고 네, 의미 있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강렬한 색상의 조합으로 생각이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크리마델리카 스트라토캐스터 73점 나왔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맥펜 하나 더 할 건데 이번에는 시그니처네요? 네,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Her 시그니처입니다. Her H-E-R 그렇습니다. 개비 윌슨이죠. 개비 윌슨 97년생 R&B 네, 아티스트인데 뭐 굉장합니다. 실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또 요즘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어. 네, 아니 97년생인데 내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 벌써 거의 음악적인 뭐 완성에 거의 다다른 네, 그런 대단한 아티스트. 뭐 난리나 뭐 음악이 뭐 완벽하던데요, 뭐. 네, 네. 뭐 일단 뭐 조회수도 뭐 어마어마하고 뭐 1억 넘는 뭐 영상들도 네. 몇 개 있고요. 네, Having Everything Revealed라는 네. 네, 그 약자입니다. 허가. 어허. 네, 다음 시간에 개비 윌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